그림과 같은 그린란드에서 맞는 첫 새벽. 밤을 지나는 동안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창밖은 밝다. 그린란드의 여름은 북극권이라 믿기 어려울 만큼 따뜻하지만 지지 않는 태양과 밤새 울부짖는 개들, 극성스러운 모기떼를 이겨내야 한다. 어둠도 잠도 쉽게 찾아오지 않았던 밤을 보내고 하루를 시작해본다. 이곳은 쿤드 라스무센 박물관. 라스무센은 덴마크계 탐험가이자 민속학자다. 일룰리사트에서 태어난 그는 개썰매를 이용해 아메리카 북극권을 횡단했고 북극지역에 사는 거의 모든 이누이트 부족들을 연구하고 책으로 발간해 세상에 알렸다. 이 박물관은 라스무센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만든 것이다. 라스무센 박물관을 지나 항구로 향하니 작은 고기잡이 배들과 저인망 어선들이 보인다. 그린란드 업 절반 이상이 이곳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곳의 풍부한 어종과 어획량의 비밀은 바로 빙산이다. 빙산에는 많은 양의 육지 미네랄이 포함돼 있어 바다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빙하가 바다로 떨어져 나오면서 육지의 영양분을 바다로 운반한다. 이 미네랄 덕분에 일룰리사트 앞바다는 플랑크톤이 풍부하고 각종 물고기와 최종 포식자 고래가 모여든다.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바다 풍경, 다양한 깃발의 배들이 얼음 덩어리들과 어우러져 맑은 바다 위에 떠있는 모습은 꽤 비현실적이기도 하다. 시종일관 맑고 푸른 하늘은 시간의 흐름을 잊게 하는데 이곳 그린란드에서만큼은 정해진 모든 것은 다 잊고 여행 그 자체를 즐기고 싶다.